전투기의 4대 핵심 장비 중 하나인 레이더. KF-21 개발 당시 미국은 4대 핵심 장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레이더를 이전해주지 않았는데요. 레이더는 전투기를 운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였고, 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는 시행착오 끝에 독자적인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게 되면서 세계에 인정받게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레이더 개발에 몰두할 당시 중국 역시 비슷한 문제에 놓여 있었는데요. 미국이 에이사 레이더의 성능을 더욱 끌어올리는 질화갈륨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것입니다. 결국 질화갈륨을 개발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중국은 개발을 포기하고 성능이 떨어진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주변국 중 하나인 일본. 일본의 스미모토사가 중국의 화이사에 질화갈륨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면서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행여나 느슨해질까봐 번갈아가며 난리를 쳐주는 주변국들 덕분에 우리나라는 오늘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투기의 핵심 장비인 에이사 레이더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과 중 하나인데요. 에이사 레이더는 수천 개에 달하는 TR 모듈이 임의 방향으로 임의 주파수를 가진 전파를 발사할 수 있어 기존의 비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자랑합니다. 현재 개발된 KF-21의 에이사 레이더는 1,088개 정도의 TR 모듈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개발한 레이더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만 교체할 수 있어 정비 효율을 높이고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레이더 자체가 재밍 능력을 갖춘다는 점이 있는데요. 에이사 레이더는 원하는 주파수 조합을 만들어 마음대로 전파를 쏘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적 레이더의 주파수에 맞춰 고출력 빔을 쏴 적의 레이더를 마비시키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에이사 레이더는 이젠 전투기에 있어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현재 우리에게 북한과 함께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또한 이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가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던 당시 혹은 그 이전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J-11D, J-10B, J-10C, JF-17 블록 3, J-20, KJ-2000 조기경보기, HQ-9, 052C형 구축함, 052D형 구축함, 055형 구축함, J-31, J-16 이외에도 몇몇 지상장비 등에서 에이사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에이사 레이더는 성능상의 한계가 명확히 존재했는데요. 바로 구식 에이사 레이더의 소자인 갈륨비소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전투기들은 J-20을 비롯해 대부분이 아직 갈륨비소 소자를 에이사 레이더에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질화갈륨 기반의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질화갈륨 기반의 에이사 레이더는 갈륨비소 기반 에이사 레이더에 비해 고속 동작이 가능하고 고온의 열에도 강해 더 큰 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아무리 중국이라 할지라도 바보도 아니고 자신이 사용하는 갈륨비소보다 질화갈륨이 더 좋은 것을 알지만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미국이 레이더 및 통신에 사용되는 질화갈륨 소자를 생산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반절연 SiC 웨이퍼의 중국 수출을 금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별 수 없이 구식 레이더를 사용해야 했던 중국의 구세주가 갑자기 등장했으니 바로 일본의 스미모토사가 미국의 질화갈륨 중국 수출 금지 조치를 어기고 몰래 화웨이사에 자사의 질화갈륨을 공급하게 된 것인데요. 일본의 이 같은 배신은 처음이 아니기에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 일본의 기업 도시바는 당시 정밀 기계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CNC 장비를 노르웨이를 통해 소련으로 우회 수출한 전적이 이미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중대한 위험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은 더욱 강력한 전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6세대 전투기를 위한 새로운 에이사 레이더를 만들어내고 있는 영국과 협력하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탄탄한 기초과학 지식으로 저력을 선보이는 일본, 세계 1등을 향해 개발을 시도하지만 빈번히 실패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나라를 등에 업고 극복하는 중국, 최첨단 개발에 있어 가장 앞서지는 않지만 결국엔 모든 분야를 끝까지 해내고야만 하는 한국, 우리나라는 또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개발해 나갈 것이고 이것 또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